비보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바닥에 머리를 대고 360도 회전을 하는 등 고난도의 브레이크 댄스를 주는 젊은이들의 일컫는 말인데요. 최근 독일에서 열린 세계 힙합 월드컵에서는 한국 댄스팀이 최강의 자리를 입증하고 돌아왔습니다. 또 세계 무대에 서기 위해 오늘도 거리를 무대 삼아 피나는 연습에 매진하는 춤꾼들도 있는데요. 춤이 존재의 이유라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VJ 특공대가 만나봤습니다. 360도 회전, 용수철 같은 몸놀림, 고난이도 묘기 세례. 그 현란한 몸짓에 세계도 반했다. 춤이 곧 삶이요. 존재의 이유. 일거수 일투족 춤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만나보자. 바다 건너 꼬박 한나절을 가야 만날 수 있는 나라 독일. 몇 시간 후 세계 최대 힙합 댄스 대회가 열릴 이곳엔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폭풍 전야제를 보내고 있는데 오직 춤 하나로 유럽 땅덩이 정복하게 놀아 찾아온 이들은 코리안 비보이 갬블러. 춤에 있어선 그 누구 반문할 자 없는 명실공히 1인자들이다. 그 기술하다 아침에 오기가 생겨요. 이걸 내가 꼭 성공을 하고 만다. 둥근 해 밝아오면 춤으로 사생 결단해야 하니 눈썹이 하얗게 셀지언정 잠 못 드는 밤 춤 삼내경은 그칠 줄 모르고. 뭔가 다들 조금씩 아쉬운가 봐요. 그렇죠. 그걸 그런 거예요. 이제. 시험에 임박해서 책 막 한 장 빨리 접어는. 더 부담이 어깨가 무겁겠어요. 그렇죠. 어깨에 대한민국이 다 어깨에 있으니까 우승을 해서 태극기로 휘날려야죠. 드디어 결전의 날. 꼬박 1년 공들여 준비한 대회 그 결실 맺을 귀한 날이니만큼 오늘 메뉴는 한국인의 힘 쌀밥이다.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 띄고 해외 파견된 메이드인 코리아 밑반찬에 어머님표 배추김치까지 이 순수 토종 보양식을 빵과 버터에 비길 소냐. 자체에서 식사 같은 거 제공되지 않나요? 빵이잖아요 빵. 그럼 뭐 먹어봐도 신도 안 나고 우리는 맛도 없고. 청어쌈에 딱 이거 싸가지고 딱 하나 먹어야지. 지성이면 감참. 오늘은 하늘이 100번이고 감동이 해주길 바란다. 독일 하노버의 행사장 이곳이 바로 오늘의 춤 전투장이다. 새벽부터 장사진 이룬 관중만도 2만여 명. 15년 역사에 규모부터 세계 최고 자랑하는 이 대회엔 참가국도 글로벌한데 그중 갬블러는 단연 국빈급 스타. 발길 닿는 곳 플레이스 터지고 눈길 찍는 곳 사인 공세 쏟아지니 이것이 진정 유럽형 한류 열풍. 갬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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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thing it's styles, power moves and sympathetic faces and they're just cool. They're really cool. Cool haircut. That's cool. 저마다 자국 국기 달고 출전하게 될 지상 최대 춤마당. 내로라 하는 힙합 춤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쏟아져 나와 공들여 싸운 춤탑 선보일 예정이니 3년 연속 출전해 베테랑 갬블러도 이날만큼은 팬들 시선만 받고 있을 땐 아닌가 보다. 뭔가 이제 어둠이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. 아우 장난 아니죠 지금요.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. 이 표현을 못하겠네요.